선물들로 돌아온 네 브로콜리 넣어가지고 9년 만에 이제 발표가 된 정규 앨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죠? 일단 2집을 내고 3집은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네. 그 내용과 이야기를 정리하는 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. 어쨌든 노래도 하나의 이야기고 뭔가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게 좀 잘 정리가 되고 스스로 모순이 좀 없으면서 아, 들었을 때 한번 이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다 하실 거예요. 그때 하려고 했던 주제가 그게 쉽지가 않다. 선물들이라는 것을 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앨범으로 묶으려고 했던 시도는 계속 좀 오래 걸리게 되고 뭐 그 사이에 다른 곡이 만들어지면 발표를 하거나 그때 2집 앨범이 나오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노래를 구상하고 있다라고 처음 그게 들려준 게 선물들이었거든요. 아, 그 공연장에서요? 아니요, 아니요. 저희들, 우리끼리. 저희한테 이제 곡을 쓰니까 아, 진짜요? 이런 노래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냐 하면서 조금 이렇게 맛을 보여줬어요. 하지만 그게 결국 끝까지 다였지. 근데 그 이후로 소식이 없더라고요. 아, 그러면 속물들이란 노래가 벌써 오래 묵혀둔 노래였겠네요? 네, 2012년 정도 들려줬어요. 아. 근데 그때 완성은 안 된 상태였어요. 이렇게 쓰고 있다 했는데 그 상태로 뭔가 되게 오래 갔나 봐요. 완성이 안 거의 그 모양 그대로 거의 완성되긴 했어요.